지금 컴백하면서 남다르게 신경 쓰신 분들이 부분들이 좀 있다면 개인적으로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은데. 아, 일부러 뺀 건 아닌데요. 빠졌어요? 네. 힘들었나요? 네, 이제 늙어서 좀 빠진 것 같아요. 나이살이 없어 빠진 것 같아요. 나도 많이 늙었는데 안 빠진 아니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살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난 안 빠지지 얼굴살이. 아, 나 진짜 내가 빠져야 되는데. 네, 그래서 그렇고 뭐 오랜만에 이제 저 깔창 같은 거를 깔아봤어요. 4년 동안 이제 쉬면서 깔 일이 없었는데 무대에서 이제 한번 깔게 되니까 또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노래가 좀 더 잘 되거나 아, 노래가 좀 더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.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감이 네, 보통 아니게 상승하더라고요. 몇 센치 올라가셨습니까? 한 3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면 또 한 3키 정도 올라가나요? 아, 뭐. 그럼요. 옥타브가 3,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지로 씨는 뭐 어떤 게 좀 활동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서 어떤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? 저도 뭐 깔창 신경 쓴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신곡이 네. 키가 좀 높아요. 들어봤더니 아니, 이게 많이 나와요.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안 높아요. 아, 그래요? 요즘 나오는 곡들보다는 많이 안 높아요. 높은 부분 볼 때 이게 발뒤꿈치 한 번씩 들어주면서 하면은 까치발로 까치발로 들어주면서 쏙 네. 올라가는구나. 네. 좀 준비할 때 남들에게 또 마음가짐이라든가 좀 준비하신 게 있어요? 아무래도 그 굉장히 소중했죠. 공백이 4년이라는 시간이.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면 마음속으로는 주고 싶었지만 당황하실 것 같아서 기존의 S정업이 느낌은 가져가면서 자작곡에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좀 약간 맛보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. 맛보기를. 네. 아,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변화를 많이 주고 싶었는데 네.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그게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쌍꺼풀 수술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랬었어요. 아,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. 네, 저 어머니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매력 있어요. 워낙 김진호 씨 매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? 작은 눈이지만 쌍꺼풀이 없고 웃는 그 모습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 미소 기다렸던 분들도 많고. 침묵해 주지 마세요. 또 이석훈 씨는 이석훈 씨 특유의 그 교회 오빠 스타일. 예. 되게 지금 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그렇죠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되게. 제일 잘 어울려요. 교회가 되게 갈색 분위기잖아요. 뭔가 인테리어가. 싱어롱을 해야 될 것 같고. 예, 예.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. 네.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네? 아, 그럼요. 아, 네. 모태신앙이에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조용해졌네요, 저도 그렇습니다만은.